자, 여러분, 과자를 먹도록 하죠. 제가 편의점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과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렇게, 요런 맛들의 과자들이 있었어요. 포테토칩 짜왕 맛, 포카칩의 구운 김맛. 응? 짜왕 맛이 아닌데? 약간 포테토칩이 갈색빛이긴 해요. 갈색빛. 짜장 수프 맛.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짜장은 아닌 것 같고 감자칩에 짜장 수프를 뿌린 맛. 나름 괜찮은데? 무슨 나 진짜 나름 괜찮아요. 되게 별로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름 괜찮아. 이 김맛. 파래 냄새나요. 파래. 이렇게 약간 파슬리가 뿌려진 양, 파를 반찬 양. 잠깐만. 파래 무침 그 맛인데? 썩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래를. 기름 맛이 많이 나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장난이야. 확실히 이두개 중에 제 입맛은 이 짜왕 포테토칩입니다. 비리진 않아요. 비린 맛은 없는데 파래만찬 맛. 타코야키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짭짤한 냄새가 난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저 이런 식감의 과자 되게 좋아해요.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안 짜요. 안 짜고 약간 끝에 단맛이 나네요. 약간 끝에. 코스트코에 이따만큼 파는 치토스 과자, 동그란 치토스 보냈잖아요. 그거 마세요. 치즈볼. 맛있어. 떡꼬지 나는 애고요. 간장치킨 맛입니다. 이게 떡꼬지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냄새는 약간 떡볶이 과자 냄새 나요. 고추장 맛 살짝 나요. 처음에는 되게 은은하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매운맛이 뒤에서 조금 나요. 뒷맛에. 근데 이거 식감도 타코야키볼이랑 약간 비슷해요. 맛이 물에 씻고 막 맛이 별로 안 나요.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 매운맛입니다. 싱거워. 싱겁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간장치킨 맛 떡볶이 과자. 냄새는 안 나네요. 어디서 먹어본 말이에요. 간장치킨의 맛은 아니고요. 허니콤보가 약간 매콤한 맛. 거기에 약간 짠맛. 거기에 떡볶이 과자 맛. 여기서 매운맛이 나요. 여기서. 나쁘지 않아요. 탕수육. 뭔가 새콤한 냄새가 났어요. 약간 식초 냄새 나요. 왜 이렇게 시큼한 냄새가 나지? 표현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엄마가 언제 해놨는지 모르는 반찬이 있어. 이거 먹어도 되나? 상했나? 안 상했나? 냄새 맡았어. 킁킁. 그거 냄새 맡았네? 약간 쉰것 같기도 하고 안쉰것 같기도 한 그런 냄새. 100%입니다. 꼭 이런 거. 엄마, 이거 상했어? 안 상했어? 하고 엄마가 맡아보잖아요? 그러면 야, 버려! 약간 이런? 제가 진짜 이만큼 뜯었는데 냄새가 확 났어요. 되게 별로다. 엄마가 냄새 맡으면 과자 상했다고. 응, 맞아요. 아니, 상했다 버려라. 과자도 상하냐? 자가비 고추냉이 맛. 냄새는 별로 안 나요. 와사비 맛이다. 진짜 신기하다. 한번 확 먹거든요? 한번 빡 먹는데 안 매워. 한번 고추냉이 왔는데 안 매워요. 혀맨 앞에서 와사비 맛이 나요. 근데 막 갑자기 왜 귀가 간지럽지? 귀가 간질간질하는 맛이야. 분명 한입 씹자마자 와사비거든요? 계속 씹으면 그냥 감자 맛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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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맛은 안 매워. 가요. 사라져. 어디 갔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고추냉이를 정말 별로 안 좋아진다 하는 분들은 비칠 것 같아요. 저는 와사비 맛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벨티 수준. 와사비가 벨티야.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아주 이상한 맛 과자들을 먹어봤습니다. 그중에 괜찮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자들은 전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입니다. 제가 뽑은 1등 과자 맛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타코야키 볼. 이 과자가 저한테는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뽑은 아주 이런 과자 맛은 바로 탕슈입니다. 이건 모두 개취입니다. 개인의 취향이고 물론 이 과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건 모두는 제 입맛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같이 먹자, 같이 먹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과자는 역시 배가 안 찬다. 쓸데없이 칼로리만 높다.